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이제 여러분들 IT 분야를 이렇게 보니까 애플이 여러분들 이번에 신형 태블릿 PC를 내놓는데 거기에 여러분들 소개된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기술이 이런 쪽으로 바뀌어가겠구나. 애플이 자체 생산한 AI 반도체인 M4를 이번에 신형 태블릿 PC에 탑재를 하네요. 근데 그 이름이 더 큰 신경 엔진인데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이 양반이 팀 쿡이죠. 아이패드. 저도 참 아이패드 편리하죠. 아이패드를 가장 많이 쓰는 기기 가운데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신형 아이패드를 내놓는데 애플이 M4 자체 생산한 거네요. 칩을 탑재한 아이패드 프로를 공개하는데 이 M4가 그동안 여러분 우리가 관심 있게 여러분 다뤘던 NPU 신경망 처리 여러분들 그런 칩을 사용했네요. 이게 이제 팀 쿡 씨가 뭐 성정체성 이렇게 이런 걸 이런 쪽에 써 있으니까 제품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자기 성정체성을 드러냈네요. 애플은 역대 가장 강력한 아이패드 라인업으로 신제품을 공개하는데 새로운 자체 반도체 M4를 탑재한 스스로 만든 겁니다. 설계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대만 반도체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 맡겼겠죠. 이날 애플은 더 큰 신경 엔진을 탑재한 M4 칩이 아이패드 최상의 버전인 아이패드 프로 신제품에 탑재된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엊그제 마하 1이라는 것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AI 가속기 시장에 삼성전자가 뛰어드는데 삼성전자가 후발주자로서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AI 가속기 시장, AI 슈퍼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GPU하고 HBM 고대역폭 메모리를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운영하는데 그게 데이터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니까 삼성이 완전히 발상을 전환해가지고 GPU랑을 쓰지 않고 NPU 신경망 처리 장치를 여러분들 하고 그다음에 LPDDR이라는 저전력 메모리를 여러분들 결합시켜가지고 완전히 다른 발상에 전력 소모가 현저하게 적고 가격이 10분의 1까지 떨어뜨리는 그런 AI 가속기를 출범시키는 내용을 한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제가 볼 땐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NPU, 이 NPU를 애플이 자체 개발한 것이 지금 여기 소개하는 M4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기업들이 이제 외부의 반도체만 조달하지 않고 직접 본인들이 이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거죠. 여기 이야기하는 예, 신경망 처리 장치. 이거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신경망 처리 장치를 하지 않고 더 큰 신경 엔진이라고 표현했네요. 영어 표현을 한번 다음 찾아봐야겠네요. M4를 탑재해 가지고 신제품을 만들어냈는데 3나노 공정으로 만드는 N4 칩은 굉장히 좀 정밀한 공정이죠. 초당 38조의 연산이 가능한 신경망 처리 장치가 NPU가 탑재되고 이것은 애플이 처음 NPU를 탑재한 자체 제조 칩인 A11 바이오닉 대비 60배 차이가 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CPU 성능이 90% 향상되고 GPU 처리 속도는 4배 정도 빨라진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자체 그런 AI 칩을
만들어 가지고 자사 제품에 이렇게 대부분 다 탑재시키는 그런 시대로 가구나.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기동성도 있어야 되고 또 저전력을 사용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한 방식이 바로 지금 삼성전자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AI 가속기에 접근하고 있는 NPU와 LPDDR을 결합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구나. 그렇게 기존 반도체 대비 소비 전력이 크게 줄고 그다음에 성능도 한 4배 정도 빨라지는 그런 제품을 찾아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제 한번 찾아보니까 애플 M4 NPU는 M4 칩을 탑재한 신형 아이패드 프로를 출시하게 되는데 38초의 연산 성능을 가지고 있는 신경처리 망처리 장치인 NPU를 탑재하고 NPU 대비 60배 성능이 향상이 되고 기존 아이패드 대비 50%를 향상한다. 이렇게 이름 정보가 나와 있네요.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